출전, 날씨 체크를 하면서 온도를 확인하지만 가끔 어떻게 입고 나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죠? 매출 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온도별 옷차림 알려드릴게요. 27도가 넘어가는 날씨에는 본격적으로 민소매를 입을 수 있는 한여름 날씨예요. 민소매 티, 반바지, 민소매 원피스를 추천합니다. 시원한 옷을 입고 수분 보충에도 신경 써주세요. 23도 이상 되면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할 날씨인데요. 반팔, 얇은 셔츠, 얇은 긴팔, 반바지, 면바지를 입으면 되겠습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라면 얇은 카디건 하나 챙기면 아침 저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온도별 옷차림에 있어서 옷을 사기에도 옷을 입기에도 가장 애매한 온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7도와 22도 사이의 날씨에는 너무 두껍지 않은 니트와 카디건, 후드티, 맨투맨과 청바지, 면바지를 추천해요. 반팔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걸칠 카디건이나 얇은 외투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이런 날씨에는 방시마다 아침 저녁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주세요. 간절기 날씨인데요. 본격적으로 겉옷이 필요하답니다. 트렌치코트나 자켓, 야상 등을 걸쳐주세요. 12도에서 16도에는 맨다리보다는 살색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좋아요. 온도별 옷차림의 마지막! 겨울로 넘어가는 6도에서 9도 사이 온도에는 두꺼운 코트와 가죽 자켓을 걸쳐주세요. 이제부터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슬슬 네이도 꺼내 입어볼까요? 5도 미만의 온도에는 패딩과 함께 목도리, 장갑을 착용해주고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유지시켜주세요.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다면 보온 효과는 더 올라간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많으셨죠? 온도별 옷차림을 알아놓고 매일 아침 날씨 체크할 때 도움되기를 바랄게요. 온도에 꼭 맞는 옷차림으로 패션도 챙기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올해는 평년보다 장마 일수가 길어지면서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 고민거리 중 하나인 빨래. 습한 날씨 때문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말린 빨래에서는 퀴퀴한 냄새까지 나서 고민인 분 많으신데요. 냄새의 원인은 바로 세균입니다. 축축한 빨래가 실온에서 제대로 마르지 않으면서 세균이 증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냄새가 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고온다습한 여름, 냄새 걱정 없이 빨래하는 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세탁조 청소하기. 빨래 냄새의 원인을 단순히 빨래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세탁기 내부에 쌓인 세제 찌꺼기와 잔여물, 각종 세균도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세탁기 내부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세탁조 안에 미지근한 물을 받은 뒤 과탄산 소다를 넣고 돌려줍니다. 가루가 충분히 풀어졌다면 1시간 정도 세탁을 정지한 후 때를 불려줍니다. 이를 2-3회 반복하면 세탁조 안에 있던 곰팡이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신다면 과탄산 소다를 넣은 다음 표준 코스로 놓고 돌린 후 3회 정도 헹궈주세요. 마무리는 세제 투입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세탁조 청소 끝! 둘, 뜨거운 물에 소독하기. 빨랫감 자체에서 나는 냄새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물에서 삶아서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에 삶는 것도 좋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옷감 손상 때문에 자주 할 수도 없는데요. 세균은 30에서 48도 사이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이보다 10에서 20도 높은 온도인 70에서 80도 사이로 고온 담금만 해도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 4리터를 기준으로 베이킹소다 200g을 넣고 풀어줍니다. 옷을 넣고 5에서 10분 정도 불려줍니다.
그 후 세탁기를 돌리거나 손세탁해 주시면 됩니다. 셋, 헹굼 단계에서 식초나 구연산 넣어주기. 사람의 땀은 피부에 무해한 약산성 성분이지만 많은 양의 땀을 방치하면 알칼리성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땀과 피지에 의한 알칼리성 세균은 식초와 구연산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세탁기 헹굼 단계에서 식초나 구연산을 2큰술 또는 3큰술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염소계 표백제와 섞이면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초의 시큼한 냄새가 빨래에 밸까 걱정이시라고요? 걱정 마세요. 식초의 시큼한 냄새는 빨래가 마르면서 자연적으로 날아갑니다. 넷, 세탁 후 빨래는 바로 말리기. 세탁이 끝난 세탁기 내부는 습도가 상승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이 끝난 빨래는 최대한 빨리 꺼내서 건조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은 습한 베란다보다는 거실에서 건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습기나 선풍기, 에어컨, 보일러 등을 함께 가동해 빨래를 말리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옷사이 간격을 넓게 두고 건조대 아래 신문지를 깔아두면 신문지가 습기를 빨아들여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 냄새도 잡고 세균도 잡는 빨래 노하우로 뽀송뽀송하고 산뜻하게 빨래하세요. 만능 천연세제라고 불리는 베이킹소다. 주방과 욕실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데다 실생활 활용도가 뛰어나 유용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청소 꿀팁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청소 중 가장 큰 골칫거리인 변기 청소. 변기를 매일 닦아도 깨끗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와 치약으로 효과 만점 변기 세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치약과 베이킹소다를 1:2 비율로 반죽하듯 섞어주세요. 치약과 베이킹소다가 잘 뭉쳐졌으면 다시백이나 낡은 스타킹 안에 넣어줍니다. 그 후 다시백을 고정해줄 끈을 달아준 후 변기 물탱크에 고정해주세요. 이제 물 내릴 때마다 세정제가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세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욕실을 청소할 때도 락스 대신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세요. 욕실을 물로 적신 후 베이킹소다를 뿌려주고 수세미로 닦아주기만 하면 화장실 냄새도 잡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다 생긴 기름때는 말끔하게 지워내기가 힘든데요. 이제 베이킹소다로 기름때를 깨끗이 지워보세요. 냄비, 프라이팬 등 각종 식기류를 소독할 때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5분에서 20분 동안 담가두면 음식물과 기름때를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배는데요.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을 행주에 묻혀서 닦아주기만 하면 전자레인지 속 냄새가 싹 사라진답니다. 여름만 되면 하수도를 타고 올라오는 오물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해보세요. 100원에 베이킹소다를 뿌린 뒤 식초를 붓고 15분간 기다려줍니다. 이후 온수로 헹궈주면 배관 냄새도 잡고 막힌 배수구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나 신발장, 냉장고 등에서 냄새가 날 때도 베이킹소다를 뿌려놓기만 해도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세탁할 때 세제에 베이킹소다를 약간만 섞어주면 표백 효과는 물론 냄새 제거 효과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옷 속에 쌓인 매연과 미세먼지, 옷 속 화학 성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능 세제 베이킹소다! 잘 활용하셔서 간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보세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구연산, 베이킹소다 못지않은 활용도로 천연 마법의 가루라 불리는데요.
구연산은 레몬류의 과일에서 얻은 무색무취 pH 2 정도의 산성물질입니다. 오늘은 구연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구연산은 가루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물과 섞어서 구연산수로 만들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 200ml에 구연산을 한 스푼 풀어 잘 녹여준 뒤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무색무취의 구연산수를 물과 착각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구연산수에 무언가 떠다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쓰지 말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구연산은 염소계 표백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염소성 독성가스가 나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구연산도 기본적으로는 산이 높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접촉 시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어서 꼭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을 사용하는 부엌과 화장실에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물때가 끼기 쉬운데요. 수돗물과 각종 세정제에 포함된 알칼리 성분이 남아 물때가 남게 됩니다. 구연산수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 얼룩을 쉽게 지울 수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둔 구연산수를 싱크대나 욕실 수전 등 물때가 낀 곳에 뿌려준 뒤 마른 행주로 닦아주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사용하는 전기포트나 텀블러에 낀 물때 제거에도 유용한데요. 구연산 한 스푼과 물을 넣고 끓인 후 씻어내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포트를 세척한 구연산수를 텀블러에 부어 30분 정도 둔 뒤 씻어내면 텀블러의 물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냄비나 식기류에 생긴 무지갯빛 얼룩도 구연산을 푼 물에 담가둔 뒤 헹궈주면 얼룩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독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빨 때 좋은 향기와 부드러운 섬유질을 위해 넣은 섬유 유연제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옷은 피부에 직접 닿다 보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100% 천연 제품인 구연산이 섬유 유연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식초를 대신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식초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무색무취인 구연산을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을 바로 물에 풀어줄 경우 구연산 알갱이가 빨래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연산을 물에 잘 녹여서 구연산수로 만들어준 뒤 마지막 헹궈 과정에서 섬유 유연제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구연산을 활용하면 세탁 시 남아있는 알칼리성 오염을 제거해주고 세탁 후 남은 세제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연산은 생활용품 소독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데요. 아기 장난감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후 닦아내면 안전하게 정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오염되는 주방 행주도 따뜻한 물에 구연산을 풀어 반나절 정도 담가둔 후 헹궈주면 행주 속 잔여 세제와 세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도마도 구연산수를 뿌려 방치해둔 다음 물로 씻어내면 도마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악취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냄새가 나는 하수구 쪽이나 변기에 뿌려주면 살균도 되고 탈취도 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냄새나는 신발 악취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냄새나는 신발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뒤 신문지를 넣어 햇볕에 잘 말려주면 신발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산을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와 섞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염기성 세제의 알칼리 성분과 구연산의 산성 성분이 만나면 중화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소독 세정제 구연산, 베이킹소다와 구분하셔서 잘 활용해 보세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각종 의약품. 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기간 내에 먹지 못했거나 상비약을 오랜 기간 방치해 버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쓰레기통, 변기, 하수구 등을 통해 의약품을 처리한다고 답했는데요. 약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수질과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약의 항생제 성분으로 동식물 유전자 변이 혹은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등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먹다 남은 약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오래된 약은 폐기하기 쉽게 종류별로 모은 다음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요. 그럼 종류별로 약 버리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알약은 포장된 비닐, 종이박스, PTP 케이스를 제거해 내용물만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은 뒤 약국이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가루약은 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따로 뜯지 말고 가루약끼리 모아서 그대로 가져다 주세요. 물약은 가급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버려주세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스프레이형이나 연고, 안약 등의 특수용기에 담긴 의약품은 따로 모아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링거제나 주사기, 그리고 한약 원자재는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유기견에 기한 폐의약품은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방받은 약은 그때그때 복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기한과 개봉 날짜를 메모에 정리해두면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습관,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실천해주세요. 최근 인도네시아 해안가로 떠밀려온 향유고래의 사체 뱃속에서 일회용 컵 115개, 샌들 등 5.9kg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와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에 몸살을 앓는 생태계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플라스틱 사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요즘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만 일회용 컵이 허용되는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카페를 방문할 때에는 텀블러나 머그컵을 직접 들고 방문해주세요. 빨대 사용하지 않기. 우리나라 성인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이 1.2잔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빨대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사소한 실천이지만 이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 빨대를 이용해 주세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용하게 될 경우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 모아서 따로 버려주고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깨끗하게 닦거나 물에 헹궈 세척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해주세요.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면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깜빡하고 장바구니를 챙기지 않았다면 일회용 비닐봉지가 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세요. 작은 실천이 지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름길이 됩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단 며칠이라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만 2천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폐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 함께 해주세요.